피방에서 야설 쓰는 할배게이. 진짜 이상성욕이다. 이게 왜 종이 메모지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옮겨 적어가지고 집에서 보려고 하는구나. 진짜 아날로그의 끝판왕 아님? 여러분들? 일일이 다 적고 있네 대사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와... 이 아저씨 폰도 없나봐. 콜라 제로제로도 뭐야? 제로 제로제로? 아 제로슈거에다가 제로카페인까지 들어가서 콜라 제로제로라고 한다고? 제로제로? 진짜. 카페인 있어 근데 애초에? 이건 제가 올린 소식이에요. 네가 레즈비언이란 소리니? 아니요, 전 이성애자예요. 다만 전 스스로가 남자라고 생각해요. 미안해요, 엄마, 아빠.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라일리. 네 잘못이 아니란다. 픽사에서 새로운 애니메이션 영화 트랜스젠더 소녀가 등장합니다. 이 픽사에서까지 너네도 이거를 한다고? 정말 픽사 하면은 근본 애니들 많잖아요. 예? 토이스토리, 업. 그리고 월이 라따뚜이 진짜 근본작만 만들어냈던 그 픽사에서 시상에 마상에 PC를 묻힌다고? 픽사마저도? 아 트랜스젠더 소녀를 실제로 묘사할 수 있는 성우 배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설마 씨발 아니지? 내는 것마다 망해도 내는 거 보면 인정해야 된다. 계속 내라. 어디까지 내나 보게. 이 정도면 신념을 인정해주자. 영화들, PC 범벅, 흑어공주 포함해서 연달아 개폭망하고 주가 날아가는데도 꿋꿋이 PC를 못 읽는 디즈니 픽사. 이 새끼들은 진짜들임. 주가 계속 좆박아도 계속 기싸움하는 거 봐봐. 안 보면 그만이야. 예. 아 페이커가 티셔츠 냈어요. 굿즈 보세요. 디자인이 나쁘지 않아요. 디자인 나쁘지 않죠. 뒤가 더 쩔어요. 페이커 이거 감성 못 참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솔직히? 이거 10대, 20대들 환장할 것 같은데? 안 산다고? 페이커인데? 이거 나오자마자 바로 안 판될 것 같은데? 내 예상은? 개 이쁘지 않음? 오덕 느낌 난다고? 아니 애초에 시티팝 감성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너부터 입고 말해라. 아니 사주세요 그러면은. 예.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팔린 과자 순위 새우깡이겠죠? 부동의 1위 새우깡. 근데 새우깡은 사람만 먹는 게 아님. 예. 이게 갈매기들이 존나 먹기 때문에 관광지 가가지고 바닷가 가가지고 새우깡 못 참거든요. 또 여자친구랑 가면은 남자들끼리 가거나 뭐 에? 그러면은 새우깡 안 사요. 돈 아까워갖고. 근데 이제 또 여자친구랑 또 이렇게 바닷가 가면은 대부도 같은 데 가면은 또 에?
거기 갈매기 존나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또 한번 뿌려줘야죠. 월미도 같은 데 가가지고. 포카칩 근본이죠. 꼬칼콘 근본. 아 근데 썬칩이 없네. 나 썬칩 진짜 좋아하는데. 썬칩 맛있지 않나요? 짭짤하고 그 특유의 그 질감과. 나 썬칩 좋던데. 그 지붕 모양 있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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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갖고 물결 모양으로 돼 있는 거. 아 꼬북칩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이거 겹이 네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꼬북칩은 진짜 잘 만든 듯. 아이디어 좋았어요. 콘소메 맛. 감성요울. 아 진짜 임블리님 이 사건 진짜 너무 안타깝더라. 결국 돌아가셨다 그래요. 이제 이게 그 사람이 목을 메고 이제 산소가 뇌까지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뇌사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식물인간이 되는 건데. 예.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아예 그냥 사망하셨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 전에 뭐 저 넘어갑시다. 브루노마스 콘서트 연예인 특혜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커뮤니티에서 살짝 활활 불타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가 불만이냐? 브루노마스 콘서트 양일 다 그라운드 1열 연예인들 다 줬네. 콘서트에서 그라운드 1열 초대석 준 거 처음 본다. 일반인들은 생고생해가면서 티켓팅 하는데 연예인 개꿀이네. 현카가 뿌린 건지 라네코가 뿌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연예인들이 무대 앞자리 차지하는 건 브루노마스 콘서트가 처음인 것 같다. 아이돌들 자기 콘서트는 15에서 20만원 내고 추첨제 돌려서 보게 하면서 타 연예인 콘서트는 좋은 자리 초대석으로 턱턱 받아서 관람하는 거 보면은 내로남불 장난 아니다. 기사까지 떠서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다. 찬반 내용은 연예인 옆에 앉은 기업 회장들이나 자식들한테는 뭐라고 일도 안 하면서 왜 아이돌만 흠씬 두들겨 패냐. 심지어 블랙카드도 있고 친분 있는 아이돌들을.
맞아. 근데 뭐 이거는 뭐 연예인들이 가서 뭐 보니까 이번에 박진영 뭐 G드래곤 뭐 엄청 많더만요. 교신 뭐. 어, 박효신도 있고. 어제자 EV6 급발진 사고. 오, 택시인데요. 모범 택시예요. 모범 택시는 무엇입니까? 사고 이력이 없고 정말 안전 운전의 상징 아닐까요? 근데 EV6를 바꾸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급발진이다 아니다로. 1년도 되지 않은 전기차가 비행기처럼 공중에 붕 뜰 정도로 급발진했다. 근데 이런 급발진 사고 특 하면서 약간 이런 급발진 사고에 있어서 급발진이 아니라고 개인의 부주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급발진 사고 특 60대 70대임 그 나이대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 나이대 60대 있겔 과연. 그쵸. 네, 전기차라서 출력이 확 올라가서 그렇게 된 건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설민석 아저씨 연대 다시 다닌대요. 석사 학위 취소됐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아래 단계로 가가지고 나 이 선택 굉장히 좀 이례적이라고 봐요. 뭐 칭찬할 건까지야 있을까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연세대 교육대학원 역사 교육 전공에 다시 입학했대요. 냉면 값이 얼만데요? 와, 만 원이야? 대구 냉면 가격이 만 원이야? 야, 이건 씨발 너무 짜친다. 와. 최근 특이한 컨셉으로 냉면 샤밍샵으로 뜨고 있는 왕자의 게임 존 스노우 8,500원짜리 냉면을 소개합니다. 존스노우 냉면은 창업자의 입장에서 육수를 직접 끓이기 위한 과정이 번거롭고 이런 긴 시간의 인건비를 잡아먹기 때문에 전부 다 되어 있는 육수는 물리비가 비싸다며 원액을 희석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원액을 물에 1:10으로 희석해서 육수를 만들었습니다. 칡냉면 한 개를 준비합니다. 오이채 20g 올리고 무김치 40g 올리고 메추리알 5개 올리고 육수 붓고 통깨 뿌리면 완성. 1,000원 추가하면 메추리알 5개가 더 오는데 메추리알이 제법 맛있어요. 2,000원? 비싸지만 맛있으니까 갖고 오는 거지 뭐. 12,000원이라고 해서 마음 편한 사람이 있겠어요? 식당들은 더 버틸 수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리려고 근데 도저히 못 버텨가지고 올린 건데. 그래서 원가를 따져봤습니다. 냉면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한우로 우려낸 육수. 육수의 핵심은 고기 기름에서 우러나오는 육향인데 긴 유통 과정상 수입산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어 알만한 식당들은 대부분 한우를 쓴다고 합니다.
육수 3,200원에 메밀 800원, 고명과 반찬 200원까지 대략 원가만 4,200원가량 나오는 셈인데요. 여기에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비를 추가하면 지금 가격이 과한 건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항변입니다. 그래도 소비자들은 불만입니다. 고물가 시류에 편승해서 너무 자주 많이... 그래, 뭐 원가 따지면 그렇긴 한데 지금 냉면 가격이 만 원 이상은 좀 그렇다. 아, 평양냉면은 16,000원. 아, 평양냉면도 16,000원 너무 심해. 둥지냉면 다섯 봉을 먹고 말겠다. 씨발 너무한다. 잣같네 진짜. 마트에서 그 육수 팩 그거 하나만 사도 300원인가 그런데. 에이씨 팔. 아우 애기 볼살 참 귀엽네. 짱구 같네. 아. 아이고야 너무 귀엽다. 한국인들 보면 기절할 음식들. 어 꼼장어 좀 많이 징그럽다. 아 이건 씨발 에어리언이요 뭐요? 아 진짜 꼼장어 저렇게 먹어요? 아 아니. 원할머니 보쌈은 김보배 할머니의 특별한 손맛과 전성이. 아 배신감 든다. 원씨가 아니었다 할머니가. 김씨라서. 아 그랬어. 존나 TMI네. 진정한 최악의 무법지대 시대 80년대 90년대 같은데요. 고딩들이 집단으로 대마하고 딸을 다방에 팔아넘겨갖고 수천만원 챙긴 엄마. 콘돔 물풍선 판매. 백지원 아나운서 근무할 때니까 저도 이때 초등학생 중학생 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예 진짜 있었어요. 가지고 재밌게 잘 놀았어요. 입에 넣지는 않았는데 콘돔으로 만든 이 그 뭐라 그러죠? 이때 이름이 있었는데 만득이었나? 아무튼 뭐 이렇게 이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콘돔으로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가지고 놀았어요. 주물럭 맞아. 주물럭이었던 것 같은데. 미끄리 맞아. 미끄리였어 저거. 근데 이때는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던 시대였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 불량식품 뭐 이런 것들 제재를 세게 놓는 바람에 이제 뭐 당연히 있어야 될 일이었겠지만은 그런 것들 근절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많이 좋아졌고 원래 문방구에서 그런 것들 막 중국에서 막 진짜 몇십 원에 싸게 갖다 떼다가 그런 것들 많이 했었죠. 이 자체가 이게 원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성분 분석표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시절에 예. 발암물질 이런 거 겁나 많았고
뭐 그냥 우리 때만 해도 200원짜리 넣고 캡슐 뽑기에 그거 발로 밟으면 캡슐 뽀개지면 그 안에 이렇게 조그맣게 드라큘라 이빨 있었는데 그거 그냥 씻지도 않고 고무 냄새 존나 나는데 공장 고무 냄새 나는데 입에다 끼고 드라큘라만 에 이지랄하고 침 질질 흘리고 그날 저녁에 막 머리 아파갖고 막 예 두통 존나 심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다 우리 때는 다 그랬어요 예 진짜라니까 우리 땐 강한 자들만 살아남았을 때라서 100원짜리 뽑기 있어요 그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과자가 나와 꾀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냥 별 맛이 없는 그런 과자인데 그 기계 위생 관리도 안 됐을 뿐더러 그 안에 바퀴벌레가 있을지 뭐가 있을지 모르는데 그것도 나무 톱밥 존나 나오는 그 나무 합판 같은 거 있잖아요 존나 저가 재질의 그 압축해 놓은 나무 판자 같은 거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과자 공업용 그냥 진짜 무슨 과자인지도 몰라 그냥 꾀돌이랑 맛이 비슷했던 것 같아 과자 그냥 대량으로 쑤셔 박아 놓고 거기다가 100원짜리 넣고 하면은 과자 나오고 예 꽝이 아마 과자 났던 걸 알고 있어 바퀴벌레가 알을 깠는지 뭐 어쨌는지 몰라도 존나 더러운데 그 하루 종일 그 문방구 앞에 서 있었던 그 뽑기 기계에서 나오던 그 과자 예 그래서 맛있었구나 예. 초등학교에서 진짜 포르노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그걸로 성교육 갔던 선생님 고백 거절했다고 일가족을 살해한 육군 일병 거기다가 50대 아저씨가 초등학생 임신시키고 골목길에서 안 비켜준다고 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도로 위에서 살해해버리고 경계초소에 침입해가지고 소총 절도하고 자동권총으로 권총 생겨가지고 러시안 룰렛 놀이하다가 죽고 집안 싸움하다가 저 농촌에서 싸우다가 엄마 할머니가 72살 엄마가 아들 35살 예. 아들한테 술에 취해서 아들이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자 그라목손을 마신 뒤에 아들이랑 손자의 얼굴에 농약을 뿌려버렸대 화가 나갖고 그래가지고 8살 그 애기는 손가락 빨다가 농약 성분 들어가가지고 죽고 아들도 죽고 한 집안에 3대가 차례대로 숨졌다 8,90년대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난 지금이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렇지 않아? 8,90년대보다는 지금이 더 무서운 듯 지금이 더 무서운 세상인 것 같아 나는 범죄 수위나 이런 것들 보면 원피스가 이제 실사화돼가지고 넷플릭스에 출시되는데 예고편 보고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지금 조로예요 루피에 루피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원피스 그 작가님이 직접 캐스팅을 관여를 했대 예 그리고 설정상 만화 설정 자체가 루피는 브라질 사람이래 조로는 일본 사람이고 나미는 스웨덴 사람이고 우섭은 아프리카 사람 예 직접 캐스팅에 관여를 했다 그러는데요 자기가의 조회수 1400만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아 쇼츠에서 이분 골프 치는 녀석 존나 웃겨 봐봐
레슨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수리부엉이냐고. 머리 위치 고정력 돌았네. 이분이래? 송아지 스윙. 봐도 될 듯? 그죠? 오케이. 이까지 봅시다. 이까지 보는 걸로 해요. 네.